우리 교회가 이단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많이 받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도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고 여러 교회가 이단 사이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현실을 생각할 때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단 사이비 예방을 강조하는 일은 과한 처사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매주일 이단과 사이비를 외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단 사이비 예방은 무엇을 거창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늘 말하는데요. 다음에 세 가지만 잘 기억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첫째, 연 1, 2회 정도는 이단 사이비 예방 세미나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예방은 경각심으로부터 시작되죠. 단, 예방 세미나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껏 많은 세미나가 이단의 포섭법, 교리, 이단이 생산하는 제품 등의 정보만 나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정보로 돌려막기 하는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하겠지만 왜 이단 사이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는지, 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는지, 피해자, 탈퇴자를 교회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이런 어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미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만 이 문제를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미나 외에 성도들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많은 교회가 신천지 아웃 포스터를 붙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디자인이 잘 된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터를 붙여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광고 시간에 1, 2분 정도 되는 예방 영상을 상영하면 좋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혹 교회 내에 신천지 추수꾼이 있다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잠깐의 홍보지만 1, 2분 정도의 영상은 바른미디어 유튜브에 이미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포스터는 바른미디어에서 제작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설명란에 주문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셋째, 교회 밖 비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단, 교회 밖 비밀 성경 공부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만 1, 2년 정도 꾸준히 실천을 하시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예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하지 말고 꾸준히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힘쓰는 교회로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